어쩌면 너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듣고 싶나 봐. 원, 투, 쓰리, 포차!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라이브로 합니다, 라이브. 부를 때마다 숨이 차가지고 가끔씩 흑살에도 나고.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맥나는? 어, 이런 거예요. 맥너겟이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대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시입니다. 네, 루시에서 바이올린과 리더를 맡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루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루시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네, 이번에 싱글 동문서답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도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되게 수줍어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풋풋한 연애 초를 이렇게 담은 내용인데 되게 상반되게 엄청 빠른 템포에 신나는 곡으로 만들어놨거든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뭔가 애니메이션 오프닝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넣은 음악이라 리스너분들도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팬분들이 우선 저희 선공개했을 때 이 곡이 뭐냐, 그리고 이 곡 발매 언제 하냐, 계속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고 연락도 많이 받아서 제가 빨리빨리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 발매를 목적으로 두고 일부러 또 선공개를 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전략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죠?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럼이 이제 엄청 빠르거든요. 한 190bpm이라서 드럼을 치다가 이제 2절에 제가 중간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부를 때마다 숨이 차가지고 네, 노래를 부르는데 좀 힘이 들어서 가끔씩 흑살에도 나고 가사도 가끔 절고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 그거 즐길까? 어쩐지 그때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다. 저는 이제 뭐 되게 재밌어요. 리듬 게임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해요, 연주할 때. 그러면 이 좋은 곡 안 들어볼 순 없잖아요. 안 들어볼 수 없지. 간다. 비장하다. 어쩌면 너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듣고 싶나 봐. 네 입으로 듣고 싶어서 언젠간 너의 마음이 날 향할 때 말해도 돼. 점점 커져가는 우리 맘만 그대로라면. 예. 역시 부시네요. 우리 형은 찢지 않고 부셔요. 파괴한다. 흥치뿡. 야, 네. 간혹 가다가 근데 흥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보여줘. 챗. 예, 이겁니다. 정말 그 엄청난 타이밍에 갑자기 탁 해야 되잖아요. 맞아. 원, 투, 쓰리, 포, 챗!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라이브로 합니다, 라이브로. 그 가사도 노래 만들 때부터 원래 넣을 생각을 하고 있던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불러보면서 뭐가 나오는지 봐야겠다 해서 가이드 녹음을 쫙 불러보고 있는데 혼자 처음부터까지 지금 그대로 멜로디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챗은 음원에 있는 챗이 그때 녹음한 챗 그대로 갖다 썼어요. 하나, 둘, 셋. 아, 근데 생각보다 제가 아니라 저 친구예요, 저 친구. 저 친구예요, 저 친구. 저 하나, 친구가... 둘, 셋. 아, 이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 근데 저 친구도 만만치 않아요. 이 친구도 이게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 근데 가끔씩 이렇게 둘의 대화를 듣고 있다 보면은 서로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각자 전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면 뒤에 돌아보면 둘이 더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진짜 딴소리 정말 많이 하고 저희가 대화가 안 되면서도 돼요, 항상. 그게 말도 아닐까요? 그것도 동문서답 아니에요? 뭐요? 비빔밥? 저희가 약간 이런 식입니다. 맥락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맥락은? 전혀 어, 이런 거예요. 맥너겟이요? 맥도나 뭐 이런 거. 부끄럽다.
완전 자랑스럽다네. 창시자가 이분이에요. 부끄럽네요. 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부끄럽다. 강동 때부터요? 그럼 엄청 오래되셨는데? 이건 뭐 영광이었죠, 근데. 진짜? 약간 이런 반응. 올림픽 출전하실 때부터 저희 팬이라는 걸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너무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되게 금이환향 하시는 거를 보고 더 뭔가 자랑스러웠죠. 그때는 오히려 자랑스럽다, 왈왈이 우리 팬분인데 그렇게 해내시다니 너무. 그리고 안사님 저희 좋아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 만났는데 또 우셨어요. 우셨는데 정말 눈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으신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 정말 순수하시고 정말 착하시고 마음씨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일단 키가 엄청 크세요. 얼굴도 진짜 조그마세요. 아니, 얼굴 진짜 깜짝 놀랐어요. 키가 저보다 크세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광일이 기분 어땠어? 저는 뭐 우선 떨렸죠. 긴장되고 이게 우리가 진짜 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더 많이 긴장되고 설렜어요. 저희의 루시 이름으로만 건 단독 콘서트의 첫 공연을 이제 그런 좋은 무대에서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좋은 음악들로 그렇게 첫 시작 스타트를 끊을 수 있었던 것에 되게 큰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콘서트 때는 저희가 꼭 찾아갈게요. 네, 꼭 와주세요. 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그 5개월 만에 만났는데 정말로 편하게 더 편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고 팬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저희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팬바타도 너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너무 우리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왈왈이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진짜 열심히 더 많이 보여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사랑 더 많이 줄게요. 엔딩 여정 안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버러롱. 지금까지 저희는 주셨습니다. 땡큐.